여러분, 지하 공동묘지. 제가 모시는, 여러분을 모시는 곳은 카타콤베 도미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박해 때 많이들 은신 장소로도 사용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이곳이 일반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그 안전한 장소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은 성 밖에 유해를 안치할 수 없는 이 로마인들이 성 밖에다가 시신을 안치했던 장소거든요. 이곳에 바로 서서히 필요에 의해서 깊이 깊이 파내려 가면서, 이게 지금 손으로 다 이게 긁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하 2층 정도로 내려왔는데, 예, 한 장소 한 장소 이 파내려 가면서 또 이렇게 또 다섯 구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Señora, no me entra. 'Sono qui da posso entrare? Sì, sì, sì. Però sì. Non prendi foto sotto, eh? Sì. E... perché è vietato. Sì, sì. Va bene, cerco di non fare. Mm-hmm. Va bene, entro? Mm-hmm. Va bene, grazie mille. Mm-hmm. Hello. Hello. 여러분, 지하 공동묘지 들어갑니다. 산타 도미틸라 지하공동묘지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9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휴식하고 다시 2시에서 5시까지 도미틸라 지상 위에 바로 모습이에요. 자, 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종교 관련되신 분들은 요 표시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팔을 활짝 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 물고기로도 상징을 했었죠.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물고온 감람나무 한 줄기, 언젠가 구원 받는다는 걸 얘기하죠. 또 양을 얻기 위해 주고 있는 목자, 100마리 중에 병들고 힘든 한 마리를 찾아서 우리 언젠가는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상징으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물고기 두 마리가 십자가 바로 앞에 표시되는 것. 예. 카타콤베 공동묘지라는 뜻도 되죠. 카타콤베, 여러분이 오신 곳은 카타콤베 도미틸라, 산타 도미틸라.
지하 공동 묘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카타콤베 도미빌라 지하 공동 묘지를 찾아봤는데, 예,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하에서 영상 촬영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번에 산세바스티아노 공동묘지 그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한번 해봐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로마에 이렇게 성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는 성지들 그 중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바로 유해가 안치된 곳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중요한 장소가 되면서 교황이나 아니면 귀족 가문의 여인들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그림도 보면서 만날 수가 있었던 곳이에요. 오늘 이곳은 도미틸라. 저번에 한 번 더 찍었거든요, 제가. 산세바스티아노 지하 공동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로마 때 로마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주요한 장소들 한 번씩 쭉 굴러가서 둘러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로마텍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 제 뒤에 카타콤베 도미틸라. 자, 여러분 구독 사랑이거 아시죠? 기다립니다. 들어갑니다, 로마텍.